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 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 진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정권 교체의 주역, 울산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이 지난 7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함께 6.1 지방선거를 포함한 여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방송을 좀 봤더니 지난해 5월 원내대표직을 시작하신 때 나오셨고, 예. 1년이 흘렀습니다. 딱 1년 됐나요?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정치 인생 중에 가장 바쁘고 치열했던 1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좀 소회가 먼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작년 4월 30일에 제가 원내대표가 되었죠. 그 이제 선거를 마치고 당선되고 난 직후 이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선 소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 당 지지율이 지금 20%대 중반인데 40%를 끌어올려서 대통령석에서 꼭 이겼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뭘 근거로 40%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거의 4, 5년 동안 계속해서 20% 중반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큰 소리를 쳤는데 실제로 40%를 돌파했다가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소수 야당의 입장에서 절대 다수 여당을 상대로 해서 대선에서 이겼다. 그 바로 대선을 이긴 원내대표. 그 역할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보람이고요. 실제로 하루 한 4시간 정도씩 자면서 1년을 버틴 거거든요. 요새 요 며칠 동안 좀 잠을 좀 자는데 잠을 또 더 자도 피곤하게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니, 결과가 좋았습니다. 결과 좋았는데요. 원내 사령탑 자리가 정말 힘들구나라고 느낀 한순간을 꼽으라면 어떤 지점일까요? 사실 여러 순간들이 있었죠. 뭐 특히 뭐 여당이 뭐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서 막 밀어붙이니까 뭐 예산안도 법안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걸 막기가 어려운 구조였는데 그걸 치열하게 매일매일 고민하고 현장에서 그걸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전략도 쓰고 때로는 투쟁도 하고 때로는 뭐 호소도 하고 이렇게 해왔던 시간들이었는데요. 그것도 어려웠지만 제일 어려웠던 것은 결국 우리 당내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서 후보 그리고 또 우리 당대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서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당내 분란이 있었을 때 제일 난감했죠. 이게 단합을 해도 이길 똥 말 똥인데 이거 지금 흩어져가지고는 필패인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지금까지도 그 참 어려운 숙제였다고 생각이 나고요. 근데 그 해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울산이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 이야기도 있었고. 그게 그냥 자부심이고요. 정치권에서 알려지기로 울산 회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울산이 그게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쓰면서 그 소수 야당이 그것도 집권한 지 5년밖에 안 된 10년 단위로 보통 이렇게 그동안 정권이 바뀌어 왔거든요. 근데 5년밖에 안 된 정당 절대 소수 야당이 정권 교체를 했는데 그 첫 발걸음이 울산 회동이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회자될 것 같아요. 이 울산 회동 이야기는. 그 울산 회동을 한 장소 언양에 있는 식당인데요. 그러게 말 나온 김에 뭐 비하인드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있는지. 사실 그때 이제 그 12월 초였는데요.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 업무를 주로 하니까 국회 예산 처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12월 3일까지 예산이 통과돼야 되니까 그 예산안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 여야 협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12월 3일에 최종적으로 그것이 다 국회에서 마무리가 돼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며칠 전부터 이제 윤석 대표는 갑자기 가출을 해가지고 전국을 다니고 방방 걷고 다니고 있었고 후보는 후보대로 막 답답해하고 있는 상태였고 예산은 통과되자마자 윤석 대표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이제 예산은 처리가 됐으니까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국회 현안이 워낙 급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마무리했으니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주도 그럼 제주도로 갈게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실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수석 대표가 그럼 제가 울산으로 갈게요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울산인 걸 아니까 좋지 울산으로 오세요. 이래서 이제 울산에서 만나기로 한 건데
만나기로 해놨지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아. 그 상태에서 이제 당선인, 그 당시는 후보였죠. 윤석열 후보하고 만나서 한 시간 가까이 이렇게 어떻게 현안을 풀어나갈 것이 대화를 나누는데 여전히 뭐냐 접점이 잘 안 찾아져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는지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내가 당 이제 후보, 그 당시 후보죠. 윤석열 후보께 제가 어떻게든 해결을 할 테니까 오늘만 참고 계셔라. 오늘까지 참고 계시면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기다리셔라. 그래 놓고 제가 이제 회의 도중에 빠져나와서 내려왔는데 이제 그 공항에 도착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후보가 전화 와서 울산으로 갑니다라고 연락 왔어요. 아, 출발했다. 만나는군요 이제. 네, 그래서 아 잘하셨습니다. 울산으로 오시면 제가 붙잡아놓고 해결하고 있을 테니까 오세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것이 울산 회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당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큰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중간에서 중재력을 발휘해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볍지만 당시로선 소가리를 많이 했던 그런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해봤는데요. 자, 차근차근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만나고 오시죠. 지난주였습니다. 4월 7일 원내대표 퇴임하시고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오셨네요. 사실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조기 사퇴한 것이라 이게 뭐 일반적이진 않기 때문에 내각 입각설, 뭐 초대 총리 이야기 뭐 나오고 했었는데 사퇴 이유를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다. 그 대신 약속하면 지킨다. 이게 하나의 약속이었고요. 예. 또 하나의 약속은 박수 받을 때 떠난다. 그게 제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과거 여러 정치 선배들이 박수 받을 때 떠나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마무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나중에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나는 그런 모습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수 받을 때 떠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당 내에서는 김기현이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 예. 차라리 더 연장해서 원내대표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 사실 눌러앉아서 더 하겠다고 하면 뭐 누가 굳이 하지 말라고 할 상황도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임기가 1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임기를 늘리는 것은 자기 욕심 채우는 것 같다. 그래 제가 해야 될 목표는 정권교체 그리고 건전한 보수 세력이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임무였는데 그 임무를 완수했으니 이때는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 있었는데요. 제가 4일 후인가 선거 마치고 4일 후인가 페이스북에 제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습니다. 선거 승리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치열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저부터 먼저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예. 모든 뭐 지금 농공 행상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 선거를 임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민심 속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하면서 제가 백의종군 선언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뭐 총리라든지 뭐 장관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당선인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냐고 저에게 물어보시기에 둘이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시기에 공부도 좀 더 하면서 좀 쉬겠습니다. 새로 충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큰 역할 하셨습니다. 대선 승리에. 대선 관련해서는 뭐 여러 채널에서 많은 말씀하셨기에 요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0.7%포인트 차 승리인데 이런 신승은 예상 못하셨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십니까? 그 출구조사 발표할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처음에 0.6%포인트 정도 이긴다고 나오는 순간 한 2, 3초 잠시 멈췄습니다. 저희가 표정을 다 봤거든요. 이 심장이 멈추더라고요. 예. 아닌데 3%에서 5%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른 그 종편에서 한 1%포인트 진단이 나왔어요. 예. 그 순간 이게 얼음처럼 얼어붙는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개표 과정에 0.73%포인트로 아슬아슬해 이겼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 국민 위대하시다. 일부러 짜맞춘다 하더라도 저런 시나리오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가슴이 철렁하면서 그래도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믿어줄게. 예. 한 번 더 믿어줄 테니까 잘해봐. 그 대신에 확실하게 믿진 않아. 잘하면 계속 밀어줄 거고 잘못하면 바로
떨어뜨릴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0.73% 담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다. 정말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진영으로도 많이 쪼개 있다. 이번에도 너무 이게 진영에 따라서 색깔이 빨갛게 파랗게 칠해지는 것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그 진영 논리에 계속 빠져서 갈라치기 할 거냐.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워낙 이게 진영 싸움을 하면서 갈라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고 저는 그 지적에 100% 사실 공감을 합니다. 예. 이제는 우리는 상대가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통합의 정치, 이제는 모아가는 정치, 갈라치는 방식이 아니라 0.73%는 통합하지 않으면 협치하고 통합하지 않으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견이 그게 표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의 또 숙제 같은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다뤄야 할 현안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대선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그 법안 뭐 4월 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 강대강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대강 충돌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예. 오히려 민주당이 왜 저러시나 제발 좀 정신 차리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 수사권이 특히 6대 중대범죄입니다. 그게 검찰 수사권은 다 없어졌고 지금 6대 중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고위공직자 범죄, 또 뭐 부정부패 범죄, 대형 경제사범들, 뭐 대형 참사 사건들 아니면 방위산업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선거사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점들이 국민들이 소소한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권력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재벌 이런 사람들이 그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수사할 것을 검찰에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어디서 할 거냐. 그게 우리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왜 대선에서 치고 나서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정권이 그거를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거를 제1번 법안으로 하려 하느냐. 도대체 저 정당이 정신이 제대로 있으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이 뭐라 하실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정말 구린 구석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법을 명칭을 제가 제일 먼저 사실 이 법을 검수완박법 한다 할 때 뭐 거의 모든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사실은. 예, 예. 그런 거지 실제로 제가 예. 제일 먼저 그때는 제가 원내 대표였을 때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시하기를 우리 브리핑하는 분들에게 지시하기를 이거는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표현해라.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제가 지시를 하고 그것이 이재명 방탄법 그리고 이제 뭐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센 용어를 쓰셨던데 네. 어떻든 이런 형태로. 자신들이 구린 구석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제발 조금 이제 예. 민주당이 정신 차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대응의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인사 놓고 해석이 좀 달라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이게 예. 그 이재명 방탄법은 한동훈하고 별 상관없이 이미 진행했던 겁니다. 나중에 한동훈 후보자가 발표되었던 것이죠. 예, 국민의힘 안에서도 예. 조금 놀라는 분위기가 뭐 있다고 보도가 나오길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거죠. 예.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런 소식 듣고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 놀라셨죠? 하고 예상을 너무 벗어나 있었는데요.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다고 뭐 결격 사유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뭔 죄를 지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오랫동안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죄 지은 것이 없는데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죄 지은 것이 없을 뿐더러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놓고 보면 이 문재인 정권에 장관하셨던 분, 법무장관 조국, 그다음에 추미애, 지금 박범계 이렇게 세 사람인데요. 조국의 경우는 법무장관 자격이 없는 것이 국민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고 추미애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그냥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을 마구 행사해가지고 법무행정을 정치의 연재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아주 객관적 그 자료에서 드러나 있고요. 박범계 장관, 이분은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거든요. 임명으로 지명이 될 때
형사재판 폭력죄로 해가지고 법원에 불려가 재판받고 있는,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란 분이요. 이런 분을 지명한 것하고 비교해보면 그거는 천양지차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 사안이죠. 예. 지금도 법무부 장관이란 분이 판사 앞에 가서 당신 죄지었죠. 뭐 왜 그랬어요. 뭐 이런 거 따지는데 피고인석에 앉아있단 말이죠. 자기 부하인 검사가 당신 죄지었으니까 당신 처벌받으시오. 이렇게 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예. 이게 우스운 일이다.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인선 가지고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예.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게 전국을 뜨겁게 달군 시민들 몇 가지 좀 다뤄봤고 울산시장 당선 때도 그렇고 국회 재입성하셨을 때도 그렇고 정치 변방 울산을 중앙으로 이끌어가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 그 목표 조금은 이루셨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부터 예. 이 울산이 왜 이렇게 부대에서 빠지냐. 어떤 분은 울산 그러면 울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울진하고 울산을 구별 못하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울산이 그 경상남도 울산시인 것으로 인식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었는데 울산이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이끌은 중심 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잖아요. 공해도 그리고 고향을 떠나야 됐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데 중앙에 가서 그것 때문에 제가 화가 많이 나서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게 유권자가 많은 데가 아무래도 투표를 많이 하니까 대접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원내대표 출마할 때도 울산 국회의원 다 해봐야 6명이고 우리 당 소속은 5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100명 되는 국회의원 중에서 5명 국회의원 가지고 선거에 임한 예. 것인데 61대 30%로 제가 이겼거든요. 그때 이제 느꼈던 것은 아 이제 울산도 좀 큰 스트레스 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예. 들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원내대표 직을 수행하면서 이 야당을 여당으로 바꾸고 그리고 대통령을 당선시킨 원내대표 그 중심축에서 역할을 했던 것이 평가받고 있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는 울산이 좀 큰 소리 칠 때도 됐다 생각하고요. 예. 이제는 울산 출신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아직은 목표의 50%밖에 안 갔다. 나머지 예. 50%도 채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음 질문 바로 드리죠. 이준석 당대표 그 임기간 1년여 남아있는데 벌써 차기 당권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엔 우리 김기현 의원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그 50% 남았다는 게 차기 당권에 당연히 뭐 도전하시겠죠. 어떻습니까? 시민들께 입장을 밝혀주신다면요. 예, 사실 그 제가 그때 이제 예. 대통령 선거 마치고 백의 전문을 하겠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 재량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된다. 임명직을 하실 때 내가 누구에게 좀 신세를 졌으니 저 사람을 어디에 배치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인사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생각 때문에 백의 전문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건 임명직, 지명직에 관한 것인데 선출직은 그게 아니거든요. 선출직은 내가 뛰어들고 선택하고 그리고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제가 자유로운 거죠. 농공회사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선출직은 제가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선출직은 이제 뭐 당대표 예. 그리고 이어지는 것도 하나 더 남은 정도 그런 수준인데 예. 그 역할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머지 50%를 채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교적 시원하게 오늘은 말씀해 주시네요. 이제는 이제 시기가 예. 다가오고 있고요.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 14일 박맹우 전 시장이 공관위의 결정 불복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뭐 글쎄 그거는 네.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되긴 하겠지만 또 유권자들께서 시민들께서 좋은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지금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이렇쿵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좀 곤란 좀 하시겠죠. 예. 어쨌든 지금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들이 치열해서 울산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송철호 현 시장이 단수공천이 됐죠. 자, 우리 김 의원님이 보시는 이번 울산의 지방선거 최대 관전 포인트 어떻게 좀 시민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파악하시는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는데요. 이번 울산시장 선거나 또 뭐 울산 단체장 그 의원 선거도 결국 울산을 그동안 장악하고 있었던 정권에 대한 심판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니까 이게 송철호 시장 체제에서 울산이 4년 동안 과연 뭘 했는가 계속 후퇴하고 인구도 줄어들기도 했지만 산업도 위축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팍팍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는 것이 보이질 않는다. 일자리는 일자리도 줄어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울산이 먹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우려들이 시중에 많이 팽배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4년 전 울산시장 선거 때는 뭐 있었던 일 제가 다시 여기서 반복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많은 분들이 울산시장 자리를 강도질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신데 그런 모습으로 울산이 계속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정당한 절차에 통해서 정당한 시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지도자 막 그런 면에서 지난 4년에 대한 민주당 정권 그리고 민주당 그 인물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공약들이나 이런 것들은 후보에게 직접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우리 의원님께는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행정 경험 있으시잖아요. 울산광역시장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지금 울산 어떤 시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국회에 들어간 게 2004년도니까 한 18년쯤 정치를 한 것인데요. 제가 처음 정치하면서부터 이랬던 것이 산업 관련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울산이 산업도시이기도 하지만 전통 이 3대 주력산업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 3대 주력산업들이 이 퇴조를 보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대, 이제는 첨단 산업으로 가는데 이 중장대한 이런 중공업으로만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기존 3대 산업들 그거는 그대로 키워나가지만 그것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 시장을 열어야 된다. 이제 그 블루마켓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3D 프린팅 산업 같은 거라든지 또 뭐 게놈 바이오 메디컬 산업이라든지 또 바이오 플라스틱 그러니까 바이오 케미스트리 산업이라든지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또 수소 산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R&D 센터도 많이 만들고요. 국비를 유치해가지고 인재들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또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유치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예. 그것이 지난 4년 동안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다. 이제 그것을 새롭게 다시 리바이벌 시켜서 지금 당장 성과는 안 납니다. 이게 성과가 나려면 10년, 20년 걸릴 수 있습니다만은 미래를 보는 선견 지명을 가지고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금방 흘러가네요.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무리 발언으로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으로 시민들께 좀 다가갔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마하고 계신 후보들 다 한 분 한 분 다 역량을 갖춘 분인데 오랜 경험도 있고 또 나름의 여러 가지 비전도 다 갖고 계신 분들이어서 출중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잘 선정해 주시도록 시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곧 아마 뭐 경선 과정에서 투표하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여론조사도 네. 올 테고 할 텐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좋은 후보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선정이 되고 본선에서도 꼭 이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당선되신 분들은 정말 겸허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신분권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서 오로지 일에만 좀 전념해 주시겠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시사진단 어떤 곡을 오늘 추천하시겠습니까? 이제 끝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예. 저보고 곡을 추천하라 그래서 예. 요즘 제가 뭐 곡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그렇게 못했는데요. 그 제가 제 보좌진 중에 그 컬러링으로 이 노래를 쓰는 그 보좌진이 있어요. 예. 전화를 하면 아주 경쾌하면서도 기분이 좋은 곡이 있는데 보좌진 중에 커피 소년이 부른 그 행복의 주문. 행복하세요, 행복하여라 뭐 이렇게 계속하는. 행복해달라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네네네. 그게 일종의
한 16번째 그게 나오더라고요. 주문같이 느껴지네요. 네,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렇게 한 16번째 주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행복해져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이 씨앗이 된다 그러는데 요즘 사실 좀 많이 힘들잖아요. 네. 뭐 경제도 엉망이고 뭐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가잖아요. 인플레는 자꾸 되고요. 근데 우리 마음을 좀 밝게 하면서 서로에게 행복해져라 이렇게 위로해주고 내 마음도 좀 밝아지고 예. 그렇게 하면 빨리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치의 목표는 국민 행복이죠. 예, 그렇지.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의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한민국과 울산이 동시에 큰 전환점을 마주했는데요. 내 삶을 바꾸는 선거, 6.1 지방선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보자들의 공약 면면이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단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시사진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